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힘과 사랑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리더십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또 그들을 다스릴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적과 마주했을 때 여전히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사울의 블레셋 수배대를 상대하여 거둔 승리는 거대한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지도자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주권자이시며 권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찾아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임을 신뢰하지 않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블레셋 군대에 겁을 먹고 또 동굴과 덤불과 또 바위, 무덤, 구덩이에 숨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두려움과 임박한 공격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후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불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리더십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을 통해 내 생각을 의지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믿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요나단의 용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전체의 맥락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압도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또 큰 믿음과 용기를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심지어 그의 아버지 사울의 두려움과 믿음 없는 모습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힘과 보호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과 도전에 자신감과 평안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사람 리더십의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지시를 신뢰하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극복하고 또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와 확신을 경험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빠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